1897년 목포의 대표 번화가였던 만호동 일대. 일본식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에 자리 잡은 일본식 상가 한 곳이 개방된 채 정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을 갤러리 형태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좋은 옛날의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집들이 굉장히 다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서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빈집 갤러리 1호점이 될 건물은 과거 일본의 전통 신발인 게다를 판매했던 점포. 이후 사슴 슈퍼로 운영됐지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건물주는 영업을 포기한 채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이런 일본식 건물이 대부분 개인 소유인 탓에 내부를 구경하지 못하고 대부분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군산 같은 경우는 개방 일본식 가옥이 개방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아쉬워요. 때문에 목포시는 빈집을 활용한 갤러리 운영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빈 점포 안에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휴식 공간을 만들고 상가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예술 작품을 물고기 상자 안에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빈집 갤러리 1호점을 한시적으로 개방한 뒤 일본식 가옥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면 갤러리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1897 계양문화 거리에 있는 닫혀져 있는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중에서 빈집 갤러리 운영이라든지 주차보드 등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찾아내서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일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목포 근대 역사의 거리. 주민 참여로 건물을 개방하는 첫 사례가 도시재생의 또 다른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